Extreme. There are no rules. No need to chaos myself. I'll tell you the soft spot in my heart for Extreme Rules. So there's no question that Extreme Rules is in a category. 안녕하세요. 판파 중계 겜놀이입니다. 오늘은 오우야, 세스 롤링스, 그 다음에 송우찬, 골드버그가 대결한 온라인 실제 플레이 매치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없습니다. 둘의 경기 일단 시작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지금 익스트림 매칭입니다. 어쨌든 아무 무기나 들고 그냥 싸울 수 있죠. 오, 반격하는 오우야, 세스 롤링스. 코너에 세팅한 이후에 상황을 봅니다. 네, 잡습니다. 로프 반동. 역시, 아우, 세게 부딪혔어요. 네, 다시 잡습니다. 올리고. 오, 현재 반격을 두 번 연속 못하는 송우찬, 골드버그. 지금 체력적으로는 살짝 데미지는 있는데, 워낙 골드버그가 튼튼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안 입습니다. 반격. 네, 다시 반격. 아, 오후에 반격 타이밍 굉장히 좋아요. 네, 다시 밀어냅니다. 일부러 밖으로 보내죠. 자, 여기서 하나 썰라고 했는데 실수, 커맨드 실수예요. 자, 바로 내려옵니다. 대부분 센터 쓰는데, 센터 쓸 때 반격당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 요 세팅하고 올려놓고 들어가죠. 아, 자, 안되죠, 안되죠, 안되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사다리가 세팅되어 있었으면 밟고 점프인데, 아,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죠? 하지만, 오, 반격하는 오우야. 야, 그 사이에 반격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 남자 멋진 남자예요. 어? 아주 반격 머신입니다. 네. 하지만 번쩍 드는 송우찬. 하지만 또 다시 리버스 DDT의 반격. 기본적으로는 워낙 반격을 잘 쓰는 오우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송우찬님이 조금 밀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하고 싸울 때도 항상 유리한 패턴. 본인이 또 이제 기믹 생각하죠. 이 기믹에 미친 남자. 네, 지금 기믹 또 생각했으니까 저 어떻게든 사다리를 또 꺼낼 겁니다. 여기 사다리를 중간 세팅을 하겠죠. 루차 리브레 스테이지에서 지금 루차 선수가 전혀 아닌 선수 둘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황, 어쨌든 좀 꼬셔야죠. 아, 하지만 크로스 라인 오히려 당하는 건 세스 롤린스 오우야 잡습니다. 하지만 반격하는 송우찬, 다시 반격하는 세스 롤린스 오우야, 다시 반격. 서로 반격, 반격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콤보로 넣죠. 오우, 또 반격. 역시 타이밍이라는 게, 반격이라는 게 오히려 넘어진 이후에 즉각적으로 들어올 때는 오우, 패드그리로 끊어냅니다. 오우야, 아, 바로 니키. 다시 슬링 블레이드. 좋아요. 지금까지 현재 세 번의 연속 기술 들어가고, 현재 골드버그 데미지가 상당히 있는 상태. 패디그리까지 맞았어요. 하지만 또 반격. 테이블에 뭔가 한 건 터질 것 같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송우찬이 계속 흔들려요. 테이블에 괜히 있다는, 이제 끝났죠. 이제 걸리죠. 여기선 반격 불가죠. 됐습니다. 테이블로 가고요. 자, 기대고 올려야죠. 올려야죠. 아, 버그. 버그. 하지만 반격. 하필이면 스턴이 끝났어요. 또 반격. 오우야는 공격하고 나서 반격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기술이 대부분 뭐냐면, 그냥 일반 잡기를 하고 아니면은 방향전환 잡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헷갈려요. 아니면은 앞에서 회피 동작 하나를 페이커를 주고 넣는 것도 괜찮죠. 오! 밀리터리 플레스. 오! 크게 들어갑니다. 자, 예상치 못한 상황. 자, 세 번 연속 네 번. 아, 네 번까지는 망하네요. 어떻게든. 다시 잡습니다. 하나 써야죠. 그렇죠. 끝끝내 쓰고 만다는 기믹에 미친 남자. 하지만 또 반격. 송우찬이 계속 당할 리가 없죠. 숄더 블럭. 네. 책상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슬링 블레이드로 반격하는. 오우야. 송우찬은 여유가 좀 있어졌습니다. 다시.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 괜찮아요. 사다리는 뭉개면서 들어오는 오우야. 사다리는 내 거야. 기믹에 미친 남자. 반격에 미친 남자. 오우야입니다. 슬링 블레이드. 자, 이제 다시 하나 노리는 거 있죠? 밑에 사다리를 살짝 봤습니다. 하지만 반격 걸렸죠? 로프 반동 해야죠. 오, 송우찬 큰 거 걸려고 하는데요. 힘들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링 위니까 리버스 DDT로 반격 위험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자, 스톰핑, 스톰핑. 아, 스피어. 스톰핑 가죠, 스톰핑.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 아니군요. 샤이닝 위자드였어요. 피닉스 위자드죠? 가서 뒤에서 뒤통수를 갈기는. 자, 요 킥은 조금 뭔가 허전하네요. 슈퍼킥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넘어뜨리는 골드버그 송찬 번쩍 들어서 번쩍 들어서 오 콜웨이 슬램 스피어 준비합니다. 아 빠른 타이밍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돌아볼 때까지 그렇죠 바뀌어 못하죠 걸렸습니다. 자 골드버그가 바로 순식간에 전세 역전 세스로렌스 흔들리고 있어요. 로프 반동해야죠. 그렇죠 아래로 그렇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거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스턴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거예요. 스턴 오 크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죠? 오우야 본인이 만들어놓은 테이블이나 사다리에는 본인이 당한다는 징크스를 본인이 직접 보여줍니다. 역시 대단한 남자예요. 기믹에 미친 남자입니다. 역시 멋있어요. 자 올라갑니다. 지금 사다리 사다리를 왜 저렇게 세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이게 머니더뱅크면은 저렇게 하는 게 맞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사다리를 일단 세팅한 거는 버튼이 실수 있어도 있습니다. 코너로 날려버리는 송우찬. 자, 지금 사다리 고민하죠. 지금 사다리 아 이거 조작 미스죠. 조작 미스입니다. 올라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위험하죠. 지금 올라가면 스턴 산타가 아니기 때문에 반격을 그냥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번쩍 들어서 슈퍼킥 실패. 드래곤 스크류로 살짝 밀어내는 오우야 다시 잡습니다. 거의 체력이 이제 비슷한 상황. 사다리 아우 저 사다리에 접죠. 그렇죠. 접어서 세팅을 또 해야죠. 아 지금 망설입니다. 일어나는 상황이라 세팅을 안 했어요. 하지만 다시 드래곤 스크류 또 반격. 핀을 이제 따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부터 슬슬 핀 콤보를 따서 상대방이 핀을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오우 사다리 위로 떨어졌어요. 오 아프겠어요. 야 이거는 노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대로 걸렸어요. 스피어 잭해머 준비합니다. 골드버그 하지만 피하죠. 세스 롤린스 오우야 역시 반격. 참 반격 타이밍이 참 잘 잡아요. 다시 듭니다. 오우 또 사다리 두 번 연속 사다리 사다리 위에서 핀. 아 엄청난 속도로 원카운트에 일어나는 세스 롤린스. 등짝이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 등이 너무 아파서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다리로 혼자 떨어질 수 있죠. 오 이거 사다리 오히려 눕혀놓고 지금 박살나는 거는 오우야예요. 송우찬 기회를 잡은 것처럼 완전 박살냅니다. 자 아이템 테어 드디어 TLC군요. 오우 반격 타이밍 이게 잡기가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블링블레이드로 반격.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세스 롤린스 오우야도 지금 핀포인트를 한번 따야 돼요. 지금 본인이 약간 더 불리해진 상황. 들죠? 들죠? 좋습니다. 잭해머를 연결했어요. 세스 롤린스 스톰핑 들어가죠. 자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공격하겠다. 나는 피니시 게이지가 너무 많다. 한 번 더. 하지만 RKO로 반격하는 골드버그야. RKO로 반격하는 골드버그야. 좋습니다. 슈퍼킥 빗나가죠. 포함 밀어냅니다. 다시 잡죠. 로프 반동 들어옵니다. 오! 자 캐칭 패디그리 들어갑니다. 거의 끝났어요. 이제 덥죠. 오! 또 때려요. 이러면 위험합니다. 사실 큰 공격이 들어갔을 때 일반 작은 공격이 들어가면은 깨어날 수 있는 형태처럼 그 소위 말하면은 충격받고 정신 차린다고 하죠. 그것처럼 해서 오히려 핀이 더 힘들어집니다.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핀 콤보가 훨씬 나아요. 자 지금 반격하는 상황 경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약 8분간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다시 자 이제 뭔가 기믹적으로 하나를 풀어내려고 하는데 하지만 숄더 블럭 빗나가고요. 다시 오우야가 등짝에다가 주먹 스윙블레이드 오늘 참 많이 나오네요. 세스 롤린스 할 때 컴퓨터가 거의 안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스윙블레이드죠. 아우 자 테이블 위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테이블 가쪽으로 넘어져서 네 다행히 부서지지는 않았어요. 자 지금 생각이 좀 있었죠. 잠깐 오히려 테이블 드는 건 골드버그 송우찬 반격. 피합니다. 자 테이블 놓고 반대로 들고 그걸로 오히려 때리는 오우야. 그죠 테이블 세팅을 방해하지 말라 이거죠. 본인의 기믹에 반대가 되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반대로 넘기죠. 좋습니다. 아 잠깐 이제 밖에서 쓸 수 있는 기믹 기술 하나 좀 봤어요. 세스 롤린스를 연구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오우야 오우야 체력이 어느 정도 돌아왔고 골드버그는 아직 불안한 상황. 지금 코너로 보내고
코너에서 자 올려놓고 오유 빅풋 자 주먹 잡고 바닥을 구릅니다. 실제적으로 골드버그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요. 게임 내에서는 실제로는 뭐 노인네라 힘이 없죠. 금방 지치죠. 3분짜리 스쿼드 경기밖에 못하는 남자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소구찬 뭔가 멈췄어요. 멈칫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오히려 큰 기술 걸려고 하는데 실패. 버그예요. 버그. 버그. 다시 돌립니다. 이렇게 세워요. 로프. 자 코너로 다시 책상 위에 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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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답답해요. 답답해요. 어떻게든 올렸습니다. 어떻게든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자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반대서 아니 그걸 설치할 시간이 어딨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점프. 이거 잘못됐어요. 그냥 커맨드를 입력 안 해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지금 뻘쭘합니다. 뻘쭘해. 지금 멈춰있는 상황. 지금 송우찬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자 일단은 상대방 다시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지금 또 설정해요. 이거 잠깐 이 정도면 둘이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또 올립니다. 또 올려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지금 또 보냅니다. 또 이거 둘이 뭐 하나요? 일단 어떻게든 올렸어요. 또 갑니다. 사다리가 또 없죠. 그냥 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뛰려고 하면 안 되죠. 로프 잡고 뛰어야죠. 차라리 센터니라도 써야죠. 그렇죠? 아, 이 매치 뒤로 갈수록 약간 뭐라고 하죠? 서로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 그리고 역시 오우야는 기믹에 미친 남자가 맞다. 다시 테이블 또 꺼냅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요. 의자 꺼내서. 하지만 의자를 빼앗네. 세솔롤리스 엔지그리. 자, 이거 거의 이 정도면은 네. 지금 송우찬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테이블은 또 반쯤 깨져 있죠. 살짝 드러냅니다. 잡아요. 로프 끌고 가야죠. 자, 불 붙입니다. 화끈하게. 자, 이것이 바로 주말 불타는 밤. 불타는 금요일.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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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본인이 설치하고 본인이 맞았어요.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니, 자, 테이블 다시 설치합니다. 송우찬. 네, 송우찬이 설치해요. 자, 지금 보고 있죠? 어떻게 요리를 할까? 어떻게 요리를 할까? 아, 예, 스피어 타이밍 놓쳤어요. 자, 지금, 지금 또 짜고 치는 것 같죠? 무슨, 제가 여기에 잘 안 들리지만 본인들끼리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불을 붙입니다. 물 붙이는 줄 보자마자 흥분해요. 자, 이제 걸어야죠. 하지만 반격, 헤드벗. 미치겠어요. 이 매치, 뭐야. 들었어요. 잭해머. 하지만 다행히 테이블 위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붙은 기믹 매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테이블 위에다가 한번 떨어뜨려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죠. 계속 견제만 합니다. 살짝 잡아야 되는데 눈치 주죠.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반격, 걸렸어요. 하지만 방향이, 좋아요. 아, 드디어 불붙은 테이블에 두 번 연속 꼬라박은 세스 롤린스입니다. 원, 투, 일어나죠.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13분째 경기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둘의 매치 약간 짜고 치는 듯한 느낌도 오묘하게 있으면서도 은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죽도가 나왔네요. 하지만 반격 오히려 쭉 뻗어버리는 골드버그. 아 계속 하지만 반격. 크로스라인 운 좋게 맞았어요. 빗나갔습니다. 슈퍼킥 좋아요. 스틱을 듭니다. 하지만 반격하는 세솔롤린스 오우야. 오우야의 반격 타이밍은 이제는 뭐 잡이 없죠. 이제 뭐 하나 걸 수 있는 타임. 바로 스탬핑. 자 엔지그리에서 피니스킥 뒤로 빠지다. 그렇죠. 좋아요. 저 킥은 솔직히 말하면 데미지가 진짜 없어 보여요. 반격 STO 골드버그 송우찬 반격했죠. 다시 저브레이커로 반격 세스롤리스 스톰핑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걸 또 반격하는 송우찬 두 번이에요. 위험해요. 자 하지만 이거 반격이죠. 역시 끊어냅니다. 송우찬 막혀요. 자 오우야가 반격하고 솔더블더로 또 반격하고 의자를 꺼내지만 의자만 때려서 빼버리는
오우 송우찬 오우 약간 지금 피하죠. 어 타이밍 위험했어요. 자 밖으로 보냅니다. 주먹으로 의자로 하지만 들어와 버려요. 아 이거 오히려 매를 봅니다 송우찬. 자 의자 설치. 자 또 김민기 미친 남자 또 설치했어요. 네 지금 하지만 또 분위기 보니까 좀 또 원진이 당하죠. 그 바로 그 뒤로 판단하기 전에 스피어 하지만 반격. 이야 이 미치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누군가가 져야 됩니다. 오 반격 못하죠. 스턴 끝. 자 여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2, 3 승리합니다 송우찬. 이렇게 했고 서력을 하는군요.